뉴스 바우 등호 현주 기자, 시사 포커스, 세상 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나경원 특정인을 공격하고 린치를 가하면 깡패들도 아니고 그게 뭐냐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쓴소리다. 국민의힘 48명 초선의 원들을 겨냥한 비난이다. 초선의 원들이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당이 하나가 되자고 건강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그다. 나 전에 원의 성명서나 내고 그게 뭐냐는 힐란성 비난이다. 이 고문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이 최강시사 출연해 총선이 내년에 있고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라는 얘기를 꺼냈다. 일회용일 뿐이라고 혹평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초선의 원들이 성명서를 낸 배경엔 나 전에 원의 지난 17일 발언 때문이다. 저출산이 부위원장 사직서 파동에다 기호대 사직까지 해촉당하자 해임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일부 참모들 왜곡 보고를 겨냥하자 김대기 비서실장이 자신 명의로 대통령의 사태를 파악해 내린 결정이란 기자회견을 내는 상황까지 밀렸다. 초선의 원들이 대통령이 악질적 참모들에 둘러싸여 옥석 구분도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부인하는 성명서 얘기다. 이 고문은 나 전에 원에 대해서도 농사지으라고 일꾼을 데려왔는데 맨날 시장판에 가서 놀고 있다는 비유를 들어 비판했다. 임명할 때 이미 당대표 출마의 지를 밝히며 고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의 몸을 바쳐서 기여하겠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야 했고 늦게라도 지난해 12월 초쯤 능력이 없어 그만두고 당에서 놀겠다고 사직을 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장관급 공직자 대통령실 지원 당신 모두를 갖고 고심 중이다는 얘기는 보는 사람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다는 이 고문은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심증을 헤아려 보인다. 한마디로 정치인으로서나 공직자로서나 나 전에 원 같은 처신은 잘못됐다는 전언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노즈바우.com